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배운 공모국어 교수 이준호입니다. 이번에는 비문학 이제 언어가 되는데, 그런데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사실 시험 문제 이제 출제되고 있는 요소들은 분명히 이제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문학 언어는 여러분들이 막 크게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막 따로따로 이렇게 막 하시지 마시고, 네, 뭐 접근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을 건데, 지문 하나를 보시더라도, 네,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네, 접근을 하시면서 보는 게 좀 빠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비문학 지문이 있다고 했었을 때, 글의 구조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글의 구조가. 비문학 시험 문제 유형을 보게 되면은 단순하게 일치 불일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치 불일치. 이거는 지문 선지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 유형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칸 접속어가 되겠죠. 접속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제. 주제를 찾는 문제가 또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고, 또는 문장 배열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내용 전개상의 특징. 즉, 이런 지문을 통해서 여기서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묘사가 사용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뭐 개념이 사용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분류가 사용이 되었느냐, 아니면은 대상에 대한 의의를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뭐 대조냐, 아니면 단순 비교냐, 아니면 분석이냐, 아니면은 인과냐, 아니면은 과정이냐, 유추냐, 네,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한 요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물론 이거 말고도 비문학 지문인데 뭐 한자성어 같은 거 뭐 나올 경우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문학 지문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글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글의 구조. 이 글의 구조라는 것은 지문이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했었을 때, 지문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한 세 개 문단 정도 있다라고 합시다. 하나, 그다음에 둘, 세 개.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문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분명히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겠죠. 분명히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대상. 이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여러분들이 빨리 좀 파악을 하시면서 이 대상에 대해서 앞으로 내용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네, 한번 예측을 하시면서 보는 것도 분명 맞습니다. 뭐 흔히 뭐 예측 독해라고든지 하는데, 워낙 이제 또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뭐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떤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는지, 요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시면서 좀 눈여겨 이제 봐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개 문단이 있다고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문단의 제일 앞쪽이 있죠. 제일 앞쪽. 제일 앞쪽에 문장이 있을 겁니다. 문장. 이 문장이 포괄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한정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포괄적으로 진술을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어떻다라고 얘기하고 그 어떻다라는 것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한정시켜 주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포괄적으로 진술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 마지막 부분은 당연히 뭐 나오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은 당연히 요약이 되겠죠. 요약 정리. 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무리까지 좀 정리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들어가고 있는 이 접속어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죠. 특히 이제 요거는 저기 역접. 역접에 해당하는 접속어.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네, 이렇게 세모를 해 두시면서 앞에 있는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가 중요한 거죠. 서로 대조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상반된 관점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300, 네, 뭐 58쪽 같은 경우에 뭐 중심적인 의미다, 주변적인 의미다라고 해서 지금 네, 다이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겠고 유의어까지 뭐 반의어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361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독해 이제 기본 네, 비문학적인 글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타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1단계 독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단어. 말 그대로 첫 번째 문단 내 앞쪽 같은 경우는 반드시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네, 이 핵심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 과학이 인류에게 약속해 주는 가능성은 거의 무한하다. 첨단 과학은 무한하다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도 크고 깊다라고 얘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폭이 너무나도 크다. 첨단 과학은 가능성이 무한한데 위험 요소도 포함되고 있으면서 그 한계성의 폭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으로서 그렇게 서술로 위주로 이제 읽으라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자, 그다음에 이제 363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네. 괄호 2번에 2단계 독해 요령이라고 해서 포괄적인 내용 뒤에 구체적인 내용, 한정적인 내용이 제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겠죠.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펴보시고 364쪽에 단정적인 내용과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는 인과가 되겠죠. 인과도 역시 잘 나옵니다. 인과.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인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부분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선행되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로 아주 내용 전개상의 특징으로 아주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365쪽에 네, 그 11년 국회직에 나오고 있는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게 내용 전개가 인과거든요. 뭘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느냐? 끝에서 두 번째 줄을 보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인류 세계에 그러므로 인과 관계에 해당하는 접속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네, 말 그대로 인과에 의한 내용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66쪽으로 가게 되면은 우선 탈락 주제 파악 문제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주제를 찾는 문제 네, 요게 이제 또 잘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주제는 분명히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대상이 되겠죠. 그럼 이 중심 대상에 대해서 주제문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이 주제 그러니까 중심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제문에 해당하는 예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나머지 문장에서 이제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문장에서 어떤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술어 위주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해 보신다면은 주제 문장을 찾는 것은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유형은 아닙니다. 아,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세 문제 정도 이제 들어가고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제문을 찾으면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탈락 구조도에 대한 문제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기 지금 그 368쪽의 문단가와 나의 내용상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 같은 경우에는 20세기 후반에 물리학자들이 기존의 신고정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경제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나는 합리성의 바탕을 두고 있는 신고정 경제학을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에 대해서 나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죠. 네, 이와 관련된 내용처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밑에 문제에 대해서는 논지 전개상 가로 안에 들어갈 빈칸 네, 빈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뭐 빈칸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뭐 등장인물의 정서를 고려하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겠고 정서 여러분들 그 문제 네,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보도록 하십시오. 거기 보면 정서는 뭐 딱히 뭐 3번 말고는 될 거는 없죠. 이 사람이 지금 그걸 위로는 이제 정서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니까 뭐 이렇게 뭐 쉽게 접근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당연히 답을 다 알고 문제를 이제 직접 시험장에서 푸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사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저 역시도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네, 이렇게 선지 3번 위로 바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은 지금 인물들의 정서 이런 것들은 또 문제의 조건이 되겠죠. 이 조건에 따라서 네, 그렇게 문제 빈칸 채워나가는 또 하나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와 오른쪽 네, 나오고 있는 문제들 위주로
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기존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기출 문제의 유형들을 보게 되면은 의외로 논지 전개상 가로 빈칸, 네, 빈칸 채우는 문제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74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뭐 3단계 독해 요령이라고 해서 문단별 중심 내용 파악하자, 문단 관계를 파악하자. 즉,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사이에는 어떤 인과적인 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관계가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은 말 그대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대상이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앞부분은 개념만 설명했으면은 밑에는 분류, 대상에 대한 분류 구분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단락, 마지막으로 글의 주제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375쪽에서는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중심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뭐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줄에서 학문 독서 나오고 있고, 뭐 근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서 독서, 네, 이건 뭐 봐도 네, 글과 관련된 이야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6쪽도 역시 마찬가지 중심 생각 주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부분 중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심 생각 주제와 관련해서 또는 빈칸 요약하기, 이와 관련된 문제 유형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78쪽은 사실 앞부분에 거의 이론이 나왔는 겁니다. 나왔는 건데 이 뒷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네,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좀 수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비문학 독해가 조금 약하신 분들만 네, 여기는 뒤에 이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네, 비문학 지문이 잘 풀리시는 분들은 네, 굳이 이 부분 뭐 크게 뭐 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378쪽에 나오고 있는 것은 글의 이런 논지 전개 방식, 내용 논지상의 전개 방식의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놨는 거고, 뭐 379쪽에 대해서는 이제 접속어의 쓰임 있죠. 네, 요 접속어 약하신 분들은 또는 문장 배열 순서에 대해서 약하신 분들은 이 접속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개인적으로 이제 접속어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네, 이 부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380쪽에 나오고 있는 네. 그리고 381쪽도 역시 마찬가지죠. 접속어에 주의하면은 문장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383쪽까지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접속어와 관련해서, 그리고 문장 배열 순서는 연결 순서까지는 388쪽까지 네,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389쪽도 역시 마찬가지 이 지문에 나오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정보 간의 단락 관계 파악을 하고 있는 문제 유형으로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부분에서 조금 약하신 분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이 조금 네, 긴데 네, 약하신 분들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단의 이제 구조 유형까지 뭐 두괄식이냐 아니면은 이제 미괄식이냐 아니면은 뭐 중괄식이냐 아니면은 양괄식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병렬식까지 그와 관련된 문장 구조까지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비문학 과 관련된 요소들에 대해서는 네, 여기 나오고 있는 크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네, 크게 다섯 가지 우선 문제의 유형에다가 중점을 두시면서 하나의 지문이 있으면 일치불일치가 있다고 일치불일치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게 아니라 네, 지금 네, 문제에 대해서 비문학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와 관련해서 요 접속어라든지 네, 접속어는 분명히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빈칸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일부러 지워 보시는 거죠. 지워 보시고 아 여기 지금 이런 접속어가 들어가네. 그럼 이런 접속어는 왜 들어가지? 거기에 대해서 이 접속어의 쓰임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라든지 또는 처음 부분에 또 빈칸을 만들어 주시면서 일부러 주제문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연습을 하신다면은 많은 비문학 지문을 안 보시더라도 이런 네 비문학 지문 이거 사실 뭐 한 10개 정도만 놓고 이것만 계속 하루 종일 연습만 하셔도 비문학은 네, 금방 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문을 놓고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고려를 하시면서 하시면은 다양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문학까지 그렇게 네 이론서 2권에 대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